먼저 냄비에 가늘게 채썬 양파와 무를 넣어주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과 단맛이 제대로 맛있는 맛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닭가슴살, 다시마, 무를 넣고 1차로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20내지 25분 동안 충분히 끓여주세요. 그래야지 육수는 또 진하게 우러나오고 닭고기도 부들부들해서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내서 버려주세요. 그래야지 훨씬 국물 맛이 깔끔하답니다. 그럼 이제 뚜껑 덮어서 느긋하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체에 받쳐서 건더기는 버리고 닭가슴살만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 닭가슴살은 먹기 좋게 적당히 손으로 찢어주세요. 물론 칼로 썰어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그리고 소금 두 꼬집과 후추를 넣고 밑간을 해주세요. 대파는 반 갈라준 다음 6-7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부추는 먹기 좋게 6-7cm 간격으로 적당히 썰어주세요. 그 다음 느타리 버섯 밑에 부분을 살짝 잘라준 다음에 하나하나 잘게 잘게 찢어주세요. 이제 이열한 냄비에 참기름과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양념 재료인 국간장,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청양고추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고춧가루에 날래도 날아나면서 재료들이 잘 섞여서 짧게 끓여도 아주 기가 막힌 육개장이 된답니다. 그 다음 여기 아까 끓여놓은 육수 넣고 닭가슴살, 느타리 버섯, 대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뚜껑 덮어서 센 불에서 8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렇게 많이 끓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까 충분히 육수를 우려내면서 이 맛이, 국물도 맛있고 이 닭고기도 충분히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냥 이제 넣고 센 불에서 끓이면서 이 대파와 느타리 버섯만 푹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뚜껑 덮어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끓인 다음에 국물 맛을 봐보세요. 싱거우신 분들은 소금, 간장, 고춧가루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부추 넣고 살짝만 끓여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 그럼 여러분도 쌀쌀한 요즘 닭게장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